안녕하세요. 수술이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전, 시운전 및 합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신차 출고 때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 준비한만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누구나 한 번쯤은 꼭 타보고 싶었던 명품 브랜드 벤츠 차량입니다. 바로 벤츠사의 뉴 E클래스 220 블루텍 아방가르드 등급 차량 준비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고급스러운 색상인데요. 관리까지 쉬운 멋스러운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선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000만 원 초중반대에 누릴 수 있는 명품 벤츠 브랜드 차량인데요. 이렇게 차량 관리 상태도 너무나 퍼펙트해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바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연비 효율성까지 너무나 뛰어난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이 벤츠 뉴 E클래스 차량 전국 최저가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술 없이 1,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벤츠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뉴 E클래스 220 블루텍 아방가르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12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0만 2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 사항 차량관리 잘된 만큼 위생이후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우면서도 멋스러운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이 LED 미등과 순정 HID, LED 비상 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크롬 몰딩 그릴로 마감 처리 잘 되어 있고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 옵션 적용된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키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 옵션,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키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벤츠 뉴 E클래스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벤츠 차량 중에서도 가장 많은 판매량을 달성했다던 바로 벤츠 뉴 E클래스 차량인데요.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차량 실내 속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렁글 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102,901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깨끗한 핸들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왼쪽 패드는 트림 모니터 버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 적용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크루즈 컨트롤, 옆으로는 핸들 열선, 위쪽으로는 패드 시프트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기어 보시게 되면 벤츠 차량만의 장점인 컬럼식 기어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스마트키 옵션, 옆으로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어와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각종 매뉴얼 버튼들과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에코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과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론트 에어컨 옵션, 아래쪽에는 조그 셔틀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준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과 앞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송풍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솜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라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츠 듀 E클래스 차량 조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듀 E클래스 220 블루텍 아방가르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12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02,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미세는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인기가 많고 가성비도 좋고 너무나 멋진 벤츠 듀 E클래스 차량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상태 정말 퍼펙트한 차량인데요. 다시는 못 보실 전국 최저가 금액,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4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벤츠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진짜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